이퀄이라는 뭐냐면 봐봐. 이거 얘를 눈치껏 맞춰봐. 예를 들면 두 개의 unknown quantity를 가진 equation은 쓰여지는데 이렇게 쓰여진대. 야, 두 개의 unknown quantity가 있죠. 이게 뭐니? 미지수. 미지수죠. 그러면 equation은 뭐겠니? equation. 같은 거. x 플러스 y는 20이라는 equation. 이게 뭐지? 식. 식으로 등식이죠, 등식. 같은 식. 그치? 다시. 두 개의 미지수를 가진 등식을 예를 들면 쓰여지는데 이렇게 쓰여진다. 그치? equation이 이제 등식이죠. 그러니까 equate가 뭐냐면요. equate. 동사로서 똑같이 만들다, 동일시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equator라는 것도 좀 알아야 되는데, equator 하면 지구본에서 위아래 똑같이 만드는 거, 적도야, 적도. equator. 똑같이 만든다는 뜻이거든? 네. 이 정도 합시다. 네. 그 다음에, 231번. 아, 231번은 예전에 했던 걸로 이것도 역시 빨라졌습니다. 만약에 음향의 최고의 락싱어가 발표한다면, 가정법 과거로 쓰고 있습니다. 그날 그녀의 다음 곡을 인터넷상에서 발표한다면, 그것은 모일 뿐만 아니라, 뭐와 같을 뿐만 아니라, 연주하는데 극장에서, 어떤 극장, 2천만 명의 좌석이 있는 극장에서 연주하는 것 같을 뿐만 아니라, 한번 올리는 순간 2천만 명이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럴 뿐만 아니라, 가까이 듣는 사람이 뭐 할 수 있어? 트랜스폼이 뭐라고? 트랜스폼? 변형. 음악을 변형할 수 있죠. 뭐에 따라서. 그날 그녀 자신의 개인적인 테이스트, 취향에 따라서 네, 곡을 변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233번. Identify. 확인하다였지. 이거의 명사형이 Identification이었잖아. Identification이 뭐라고 했니? 신분 확인이야. 그래서 이 줄여서 뭐라고 해? ID라고 한다고 했지. Identity 나오죠. Identity. Identity가 뭐죠? 그 청소년기에 자기만의 아이덴티티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 아이덴티티가 뭐니? 정체성이죠. 정체성. 자신의 그 모습, 정체성. 그리고 UFO가 뭐냐면 Unidentified Flying Object야. 미확인되어지지 않은 비행 물체라는 뜻이에요. 맞죠? 네, 그래서 확인하답니다. 다시 매니저가 확인할 수 있죠. 특정한 레벨, 필요의 레벨을 확인할 수 있지. 근데 어떤 필요의 레벨이냐면 가까이 일하는 사람이 만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필요의 레벨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뭐함으로써? 분석함으로써. 양의, 일의 양이나, 일의 질이나, 일의 양을 분석함으로써. 얘가 일을 얼마나 잘하고, 또 얼마나 많이 함을 분석함으로써, 얘는 도대체 얼마나 하려고 하는 애일까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지, 매니저가. 그치? 네. 네, 그 다음 넘어갑니다. 234번 들어갑니다. 아, 그녀가 그녀의 엄마의 좋은 외모와 그의 아빠의 나쁜 성격을 이내리트 했대. 이내리트 뭘까? 유전받다. 물려받다 하죠. 상속받다. 이제 이내리트죠. 이어 명상이 이내리트였습니다. 나중에 필기한 걸 한번 다 확인할 거예요. 이내리트 하면 상속이야, 상속. 이제 아, 비슷한 단어 좀 보시면요. 인헤빗은 뭐죠? 인헤빗? 인헤빗. 이건 리브인이야. 어디 어디 살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헤비탯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헤비탯이 뭐니? 동물들이 사는 곳이라고 해서 뭐야? 서식지입니다. 이니빗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니빗. 이니빗. 이건 뭐랑 거의 비슷하냐면 프로이빗이랑 거의 비슷해요. 금지하다. 맞죠? 다시 이니빗은 어디 어디 살다. 이니빗은 금지하다. 이니빗은 물려받다. 하나 비슷한 단어가 엑시빗이거든요. 이건 전시하다, 진열하다입니다. 이거 명성이 네, 엑시비션이에요. 전시회, 전람회, 박람회 이런 뜻이죠. 그죠? 엑시비션, 전시. 아, 전람회, 전시회, 전시야, 전시. 다시. 이내빗이 뭐라고? 상속. 상속받다, 물려받다, 상속. 이내빗. 어디 어디 살다, 헤비탯, 서식지. 이내빗, 프로이빗, 금지하다, 엑시빗. 전시하다, 익시비션, 전시. 네, 다음에 들어갑니다. 235번. 유사하게 숲은 남아있죠. 근데 어떻게 남아있어? 숲은 남아있죠. 모의에도 개개의 나무와 풀들이 리무브? 제거되어진 이외에도, 죽음에서 제거된 이외에도 숲은 남아있죠. 그리고 리플레이스드? 리플레이스 뭐죠? 태어난 것에 의해서 리플레이스드? 다시 놓다거든. 그래서 대체하다지. 대체하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없어지고 새로 태어난 것에서 다시 대체된 동안에 심지어 그 동안에도 수분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수분으로. 맞아. 네. 이것이 주법. 매니팩처 아까 뭐라고 했죠? 제조하다 그랬지. 무이로 그것이 제주한 이후로, 그것의 첫 번째 차를 1955년에 제주한 이후로 한국은 성장했는데 뭐 성장했어? 여섯 번째 가장 커다란 오토모바일이 뭐죠? 자동차 생산국으로 성장했죠. 전 세계에서. 이 오토가 수로 자자에 해당하거든. 그래서 오토노미가 뭐냐면 오토노미. 네, 쓰십시오. 네, 오토노미 하면 자치야, 자치. 자치권. 스스로 네, 그 스스로 자기를 그 자치하는 게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오토그래피는 뭐냐? 오토그래피 앞쪽에 있는데 오토그래피 자필 서명을 얘기하는 거였지. 그럼 오토바이오그래피는 뭘까요? 바이오는 생명이라고 했잖아.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쓴 글이야. 뭐니? 자서전이죠. 그치? 자서전. 그치? 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27번 호텔은 남아있는, 뭐, 호텔은 어떻게 했냐면 리노베이트였죠. 리노베이트가 뭐죠? 이 노후가 뉴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 리노베이트가 뭘까? 호텔이 뭐 되는 거니? 호텔이 리노베이트가 뭐죠? 다시 새롭게 되는 거니까 리노베이션 한다고 하는데 공사, 그러니까 지금 재고 다시 공사되는 거지. 우리는 뭐하는지 모르겠다. 리노베이션 공사하는 거지. 그리고 리데코레이트 된다면 데코레이터 장식하다군요. 리데코레이트는 뭐야? 다시 장식되어주는 거죠. 리노베이션하고 리데코레이트 되는 거지. 그치? 네, 다시 꾸미다, 개선하다는 얘기고요. 파셜이 이 파트에서 하는 거거든요. 파트가 부분이잖아. 파셜은 뭐야?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진짜 그 일이 단지 부분적으로만 모된 거야? 컴플리티드, 완료되어진 거죠. 이 파트라는 중요한다는 거는 파트라는 뜻이 뭐라고? 명사로? 부분이죠. 동사로 뭐냐면 헤어지다. 남자 여자가 부분부분 되는 거야. 아세요? 그 여기서 나온다는 건 디파트야. 공항에 가면 디파트 하는데 디파트가 있잖아. 디파트 뭐니? 출발하다죠. 아세요? 그리고 여기 파셜이 한다는 있지. 파셜. 파셜이 뭐였니? 부분적인, 부분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도 편파적인이 나와요. 우리나라 일본에 숙고하는데 일본만 부분적으로 봐줘. 편파적인. 반대말이 뭐야? 임파셜이죠. 임파셜? 공정한이라는 뜻입니다. 아지? participate 원이 participate? participate? 어딘가에 가서 부분이 되는 거거든? 참여하답니다. 아지? 다시, part 부분, 헤어지다, 출발하다, 부분적인 평파적인 공정한, 참여하다. 네, part에서 나온다는 거죠. 아지? 뭐, of part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39번에 컴포스라는 단어 했죠. 컴포스가 뭐였니? 컴이 함께구, 포스가 노태라고 했잖아. 함께 놓는 거야. 그 무슨 뜻이 있었지? 뭐 구성하다, 작곡하다, 장르하다 이런 얘기 있었지. 그치? 이거는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봐. 잘 봐봐, 다시. 천천히 해줘야지, 중요한 단어네. 잘 보세요. 컴포스가 함께 놓타요. 컴이 함께구, 포스가 놓타요. 함께 놓타. 일단 더 생각해볼게. 그녀가 누워있었죠. 그녀의 침대. 그리고 울었죠. 그리고 나서는 그녀 자신을 컴포즈한 거죠. 이제 컴포즈가 뭘 거 아니? 흐트러져 있는 그 울면서 막 날리셨을 거 아니야. 그 흐트러진 자기 자신을 하나씩 다시 놓은 거야. 뭐니? 마음을, 그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다, 가라앉히다, 진정하다는 거죠. 진정시키다. 그래서 컴포즈가 두 가지 나오는데, 컴포지션하면 작곡, 작문, 구성 이런 뜻이에요. 근데 컴포즈하면 뭐냐면 마음의 평정을 얘기해. 평안함.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상태. 그렇죠? 그래서 요건이가 시험에 나오게 돼요. 컴포지션 하면 구성이고요. 컴포지션은 마음을 그 평정,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는 것. 이런 얘기하는 거죠. 240번으로 하겠습니다. 포스트 폰이 뭐죠? 포스트가 나중에 숫자하고 폰이 놓다거든요. 뒤로 놓는 거 연기하다죠. 우리 앞쪽에 여기 포스트 스크립트 했지. 포스트 스크립트가 뭐였죠? 뒤에 놓는 문서라고 해. 뒤에 놓는 문서라고 해서 뭐라고 했어? PS라고 하잖아, 보통. 뭐죠? 수신이었지. 그죠? 다시.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해롭다. 야, 그럼 뒤에 안 읽었지만 뭐 하라는 얘기니? 주제 끝난 거잖아, 이 한 문장으로. 뭐 하라는 얘기죠?
표현하는 얘기잖아, 그냥. 그치? 주제문이야. 딴 거 필요 없어, 이제는. 읽을 필요도 없는 거야, 사실은. 근데 정확히 하면, 만약 네가 혼자가 아니라면, 단순히 뭐 해라. 그것들, 그 표현되지 않는 감정들을 연기해 넣어라. 몇 분 동안만. 그니까, 딴 사람이 있으면, 잠깐만 감정을 좀 연기해 넣으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딘가로 가라. 개인적인 어딘가로 가라. 그거 해라. 무엇이든지 감정이 보이기를 원하는, 네가 했으면 하고 원하는 무엇인지 해라. 울거나 소리치거나 뭐든지 사람이 엄두가 하라는 얘기죠. 감정을 어떻게 하는 얘기야? 표현하는 얘기지. 아직? 네, 봐봐. 네. 컴포스가 뜻이 맞다고 했죠. 이거 할까? 그럼 이거 뭐겠니? 리컴포스는 뭐겠니? 리컴포스. 다시 구성하다지. 그럼 디컴포스는 뭐죠? 디컴포스. 뒤에랑 뉘앙스인지 알 거 아니야. 구성한 걸 다시 어떻게 하는 거야? 분해하다, 분해하다. 다시 했던 걸 분해하는 거죠. 이제 네. 포스트폰. 네, 연기하다까지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스크립트 했고요. 아, 여기.